미련한 구석도 있고요. 예. 사람을 잘 믿는 건지, 아니면은 좀 멍청한 건지, 예. 왜 이렇게 당하고 사셔? 그냥 좀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좀 걱정거리가 많고, 뭔가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고,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려 놓으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뭘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해버려. 그러면서 당하고 혼자 후회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런 면이 많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주님 자체가 내가 그냥 내 뚝심으로 가시면, 열심히만 하시면 아무 탈 없을 거를 갖다가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걱정을 하고 있고, 근심이 하나 생기면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아무것도 못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금전도 안 따르지 않은 분이셔. 뭔가 없지 않았던 분인데, 금전을 갖다가 어떻게 다 꼬라박았대. 그게 뭔 말이야? 저 대신 부모님이 응. 꼬라박으셨어요. 왜, 뭘 했는데 일단 꼬라박으셨어? 부모 아니한데, 예? 아니한 거에 대해서 금전이 나갔대요. 아니란 거요? 아니한 거. 안 해도 될 것들. 뭔가 손안 대도 될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빚이 있었는데 그 이자율을 써가지고 제 명의 통해서 이제 제 은행 통해서 뭐, 대환대출, 막, 이런 거? 더 낮은 이자로 이제 예. 대출을 해가지고 부모님 갚고 남은 돈으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정확히 어머님이 그 주식을 하시겠대요.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나갔고 거기서 저한테 은행에서 대출한 돈도 이상으로 또그 빌린 돈에서 또 주식할 때 거기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빌렸어요. 갖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 위기가 있을 때 막으려고 하면 또제또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또 현금이 또 거기로 엄마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될 것들이었잖아, 다. 예, 그렇죠. 안 해도, 그래, 부모님 뭐 대출을, 대환대출을 해서 이자율을 낮게 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좋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니한, 안 해도 될 것들을 가지고 돈의 손해수가 너무 많았다. 너무 똑똑해. 나 혼자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 머리를 잘 굴려, 속에서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죄송해, 머저리 같아. 다 당하고 살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부터라도 솔직히 남 말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남의 말을 너무 귀 기울여서 팔랑귀처럼 사시면 안 된다라 그래. 아니, 그러면 계속 손해보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부모님 사주도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니라 그냥 생년, 생일만. 아버님은 50 나이만 알려주셔. 나이요? 나이 띠만 알려주셔, 모르시면 아버지가 용 그러면. 용띠고요. 용띠 71세? 아그전 밑에예요? 그 밑에요. 그러면, 용띠 용띠가 몇 살이야? 어딨어? 59세. 일찍 아니요 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또 아니잖아, 그 깜짝이야. 아래요 59세 위에 위에지. 다음에 그 아래면 동생이게. 깜짝 놀랐네. 71세가 아니고 그 위에라는 아 거죠? 71세 응답 71세 맞으세요? 52년생? 맞죠? 또. 어머니 70세 지금 70세. 뱀띠 뱀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허황된 그런 돈에 대해서는 운때가 없으셔. 손 대지도 말하셨어야 돼. 집안도 안 좋은데 계속 돈 까먹으니까요, 지금. 그니까 왜 그러냐면, 한 방을 노리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 한 방으로 뭔가를 빨리 위기의식을,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서 우리가 빨리 피자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대주님이라도 그런 거 막으셨어야지. 왜 거기다가 같이 힘을 실어줘 버렸어.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이제 장가도 가야 될 나이고, 나도 내 가정을 꾸려야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 부모님이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받들어서 살면 예. 솔직히 그거 여자 누가 와갖고 감당한대요. 예, 그렇죠. 감당 못해. 예, 못하죠. 내 부모님이 건강하게 그냥 계시고 예. 어? 뭐 내가 차라리 내가 벌어서 용돈을 이렇게 드릴지언정 예. 그런 식으로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예. 만약에 또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돈 없다 예, 그렇죠. 딱 자르시고 예. 대두님 또한 그런데 관심도 주지 마시고 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쟁이로 사셔야 되는 대두님이라 예. 예. 사업의 기운도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 예. 내 사주에 나한테 뚝 떨어지는 돈은 없대요. 아, 그래요? 뭔가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 응? 우리 같이 이쪽으로다가 많이 빌어야 될 분은 맞아.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불교든 예. 우리 이쪽이든 예.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두 분이다. 엄마 사주가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아버지 사주도 예민한 사주라 예. 남한테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는 사주라 예. 많이 당하고 사셔야 되는 것도 맞고 예. 몸으로 많이 치셔야 되는 것도 맞아. 예. 근데 단명 사주는 아니라 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해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혹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돼.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저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까요. 네. 근데요, 네. 지금 대두님 사시는 대로 사시잖아? 네. 옆에서 챙겨줄 여자 오지 않으실 것 같아. 예, 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대두님 그냥 욕먹으려고 온 거 아니시잖아요. 저는 네. 욕하고 싶지 않고, 네. 남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어쨌든 인생관에 있어서 네. 제가 뭐라고 남으라고 해. 네. 어? 네. 뭐라고 하겠어요. 그치만 네. 네. 개선을 해주셔야 될 뿐이야.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똑똑한 척 하시면서 똑똑하지 못하게 살으셨어. 아,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 머릿속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 많고 네. 계획 있고 네, 뭔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네. 행동은 하나도 안 똑똑했어. 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네. 아니면 겁이 많아서 그런가? 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좀 여려서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이제 모진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막 정말 애정에 근데 또 모진 말 하고도 마음이 안 좋아서 해줬어. 애정에 관계가 많아가지고 너무 에. 화가 났고 이번 화는 절대 안 풀리겠다. 어.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시든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러지도 못하죠. 또 친한 친구 또 어머님이 또 뭐 최장암 소식을 들으니까 야 또 이제 그치. 화가 또 싹 없어지더라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네, 후회 안 하려면 아, 그래서 좀 그랬어요. 네. 바보 같은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부모님 자로다가도 뭔가를 그렇게 흘러갔지만 네. 그거 이외에 다른 데도 네. 돈이 새는 데가 많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런 아까 다 원래 점집 예전에 갔으면 이제 다 이제 아유 뭐 해줄 말이 없다 뭐 굿 방법 외에는 뭐 방법이 굿? 없다 예 네. 굿을 왜 하래요?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잠깐 저 들어올 때 뭐 뒤에 뭐가 따라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하셨어? 예 원래 굿 할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 이상한 같은 꿈을 계속 꿔가지고 꿈에서 식물이 나오면, 이제, 제가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식물이 나오면, 그게 시들어요. 그래서 시들면 물을 주면 살아나는데, 더 이상 딱 느낀 게, 아, 얘도, 물을 줘도 이제 못 살아나겠다.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가지고. 꿈에서 아니면 실제로? 꿈에서. 네, 아, 이게 물을 주는 게 아마 제가 굿하는 거랑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굿을 안 하면, 너는 이제, 아무리 이제 해도 못 주고, 그냥 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거다. 예, 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굿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찾아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군데 가서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돼서 또 다른 분 찾아가서 또 했는데 굿을 또 했어. 예, 거기서 뭐 근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굿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예. 제가 나쁘게 볼 순 없어. 예. 근데 굿을 시키는 거에 대한 입장에서 무당 견해로 보자면 예. 이 집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뭐가 힘들어. 예. 혹은 누가 아파. 예. 혹은 내가 뭐가 안 풀려. 예.
이러면 예. 이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하셔서 이걸 풀어서 이걸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를 예. 들자면 예. 너 이거 안 하면 누구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예. 뭐의 원인이 없이 예.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저도 예전에 당했던 케이스라 예.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구속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대준님한테 제가 뭐를 가지고 솔직히 잘 풀린 집안은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 대고 맹목적으로 대준님 굿하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안 당하고 멀쩡히 잘 사실 거라고 구속시키면 예. 내가 사기꾼 무당되는 거. 왜? 예. 대준님은 지금 뭐가 뭔지 잘 몰라. 예. 이게 물인지, 예. 이게 흙탕물인지, 예.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해. 예.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아, 이게 현실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대준님이 구술했을 때 효염이 있는 거지. 예. 그게 내 스스로도 감흠이 안 되는데 굿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이건 물이네? 이건 흙탕물이네? 될 순 없어요. 왜? 귀신의 조화가 아니야. 예. 귀신에 뭔가 씌어서 대주님이 물도 이거를 불을 물이라고 하고 예.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그것만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아, 그러세요? 뭐가 씌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냥 대주님 성격인 것 같아. 아, 성격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내가 뭔가의 목적 하에 예. 대주님이 돈 가지고 와서 굿해주세요라고 하면 무당들은 예. 해줄 수 있어. 예. 근데 아까 예. 제가 말했던 그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굿을 안 하셔도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 예. 아파서 대수대명 목적으로 뭔가를 긴급하게 한다든가 내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안 좋게 되지 않기 위함에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예. 그냥 무턱대고 예. 괜찮은데 뭐 너 이거 안 하면 누구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을 예. 제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예,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예. 한번 할 걸 두 번 했죠. 그러니까 예. 이미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어쩔 예. 수 없어. 대주님 예. 당하신 거고 대주님이 한 거야. 예. 뭐 무당이 대주님네 집 가갖고 돈 갖고 온 거 아니야. 대주님이 올린 거야. 예. 그러면 예. 그 일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면 예. 대주님 조상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 또다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예. 그런 목적으로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대주님 예. 제발 예. 내 주장 좀 잘 가지고 사세요. 주장이요? 네. 내 의견, 예. 내가 생각하는 거 예. 쓸데없이 집에서만 고집 부리지 말고 예. 밖에 나가서도 좀 고집을 부리고 예. 밖에 나가서도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예. 팔랑귀 하지 말고 예.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야 예. 좋은 여자도 붙어. 예. 왜? 그게 전혀 안 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대준이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겠어요. 이해가죠? 예.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예. 그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뭐 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 그거는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디가 됐든 내가 마음 맞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편안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내 이름 석자 올리고, 내 부모님 이름 석자 올려서 빌어야 되는 사람은 맞아. 예. 그래서 대주님이 마음이 여리고 뭔가 좀 기운에 흔들리고 이런 건 있어. 예. 근데 그런 기운도 있겠지만 내 주장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어느 정도 그게 판가름은 돼야 되는데 예. 대주님이 그래도 나이를 어느 정도 저보다는 드실 만큼 드셨는데 예. 그 판가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어려. 예. 어려. 예. 여린 게 아니라 어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단지 무속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예. 가는 길 끝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충고해주고 가는 길을 잘갈수 있게 닦아주는 것 뿐이지, 인생을 뛰어들어서 대신 살아들일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선택을 하든 후회도 내가 하는 거고, 당해도 내가 하는 거고, 성공해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 역할로는 저희를 만나면서 이렇게는 하되,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수님이 뭔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최근 그 거기 갔던 그 점집도 이제 연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수맥이 세 액막이 가지 선택을 3대풀이 이런 것들은 1년 12달 중에 한달한달 12달 액운 막자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신 분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있는 분들은 3대 풀면 되고 3대가 아닌 분들은 홍수맥이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액맥이. 예. 이거는 막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우리 집안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분들만 꼭 하는 게 아니에요.